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디어 총알형 단어의 본드 선생님과 함께 영어 단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 설명회 하는 강의가 아니고요. 단어를 바로바로 머릿속에 암기시켜주는 강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800단어를 6년 동안 초등학생들이 암기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단한 달만 해도 암기할 수 있게끔 선생님이 새롭게 개발한 연결어 학습법을 이용해서 암기를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알형 단어를 라는 이름을 왜 총알형 단어로 지었을까요? 자, 총알은 빵! 쏘면 어떡하죠? 바로바로 정확하게 타격에 가서 아주 빠른 속도로 정확하게 탁탁 꽂히게 되죠. 그런 식으로 단어를 빠르고 정확하게 암기시켜준다라는 의미에서 총알형 단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선생님이 강의 전에 1분씩 썰을 풀 건데요. 그 각각의 썰은 나름대로 선생님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 강의에도 집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1강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이에요. 이미 다 아는 단어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N자가 네모나게 생겼죠? 네모나게 생긴 북. 네모나게 생긴 북. 자, 무슨 책이에요? 공책. 필기해주는 공책. 자, 룰러에 보면은 L자가 길쭉하죠? 길게 생겨서 치수를 재주는 거 뭐죠? 길게 생긴 자. 펜슬에서 이 I자를 보면은 연필 끝에 지우개가 달린 펜 같아요. 그래서 지우개가 달린 연필. 펜슬 케이스에서 이 케이스는 연필을 담아두는 상자예요. 연필을 담아두는 상자. 필통. 이 레이저에서 이 레이저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레이저를 칙 해서 한꺼번에 쫙 지워주는 거죠. 깨끗하게 지워주는 거 뭐죠? 바로 지우개 되겠습니다. 자, 왜 이렇게 빠를까요? 자, 총알용 단어니까. 그리고 설명하는 강의가 아니라 암기시켜주는 강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맞춰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왜 이렇게 퀴즈식으로 구성을 했냐면은, 단어 사실, 단어 암기는 공부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공부가 아니라 그냥 머릿속에 암기시켜주는 건데, 암기는 어떤 자연스럽게 암기시켜주는 게 제일 좋잖아요, 재밌게. 그래서, 자, 노트북, 네모난 공책. 길게 재주는 자. 자, 지우개가 달려있는 연필. 자, 연필을 담아두는 상자, 필통. 자, 레이저로 지워주는 지우개. 되겠습니다. 아주 빠르고 쉽죠? 자, 이게 연결어 학습법이라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 봅시다. 이 레드에서 이 이자를 빨간 사과라고 생각해 주세요. 사과가 무슨 색? 빨간색. 옐로우에서 L자를 기다란 모양의 바나나라고 생각해 주세요. 바나나가 무슨 색? 노란색. 이 그린에서 이자를 풀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풀이 무슨 색? 초록색. 이 블루에서 U자를 컵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컵에 바닷물이 담겨 있어요. 바닷물이 무슨 색? 파란색. 이 바이올릿에서 이 V자를 화분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화분의 꽃이 무슨 색? 보라색 되겠습니다. 자, 이제 퀴즈로 맞춰볼까요? 자, 사과가 무슨 색? 빨간색. 바나나가 무슨 색? 노란색. 잔디가 무슨 색? 초록색. 컵에 담긴 물이 무슨 색? 파란색. 이 V, 화분의 꽃이 무슨 색? 보라색 되겠습니다. 자, 아주 쉽죠? 이 연결어 학습법을 이용하면 저절로 떠올리는 방법을 이용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힘들게 애써서 외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자, 누가 개발했죠? 네, 제가 개발했습니다. 자, 브라운은 이 B자를 이렇게 보면은 빵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식빵이 무슨 색? 갈색. 블랙에서 이 L자를 이렇게 L자 초콜릿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초콜릿이 무슨 색? 검정색 되겠습니다. 자, 한번 퀴즈를 맞춰볼까요? 식빵이 갈색, 초콜릿이 검정색 되겠습니다. 자, 엄청 빠르죠? 순식간에 휙휙 지나갑니다. 6분의 40단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예요. 자, 이어서 3강 해보겠습니다. 3강.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자, 애플 하면은 이 A가 사과처럼 생겼죠? 그래서 사과, 애플 컴퓨터의 사과 모양을 생각하면 됩니다. 자, 블루베리에서 블루베리. 스트로베리는 알죠? 아, 이게 참, 스트로베리구나. 참, 스트로베리. 블루베리 알죠? 블루베리? 블루베리가 빨간색이에요. 빨간색 블루베리 뭐죠? 딸기, 바나나, 버네나. 바나나 우유를 만들 때 뭐가 필요하죠? 그렇죠. 바나나. 자, 페어. 페어는 배를 생각해 주세요. 배. 곰이 좋아하는 과일이 뭐예요? 배예요, 배. 자, 근거는 없는데 그냥 재밌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럼 퀴즈로 맞춰볼까요? 애플, 애플 컴퓨터의 모양, 사과. 스트로베리, 블루베리가 빨간색이면 딸기. 자, 바나나, 바나나는 바나나 우유를 만들 때 필요한 바나나. 자, 페어, 베어, 곰이 좋아하는 과일, 뭐죠? 배가 되겠습니다. 자, 3강의 나머지 두 개도 외워볼까요? 아이고, 이제 벌써 잘 안 지워지네. 요즘 너무 더워가지고. 자, 워터멜론. 자, 워터가 뭐죠? 물이죠? 물, 물이 많은 멜론. 뭐예요? 수박. 그레이프에서 이 그레이프는 이 G 모양인데 이 G를 포도라고 생각해주세요. 포도. 그래서 포도 모양이니까 포도 되겠습니다. 자, 맞춰볼까요? 자, 워터멜론은 물이 많은 멜론. 수박. 그래프에서 이 G자를 포도넝쿨이라고 생각해서 이거는 뭐가 되겠죠? 그렇죠. 포도가 되겠습니다. 자, 총복습 테스트 할 수 있는 페이지도 이미 만들어 놨네. 자, 어때? 한번 암기가 됐는지 한번 자 스스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그리고 선생님이 퀴즈식으로 낼 때는 여러분들이 직접 말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지 학습 효과가 뛰어납니다. 95%까지 암기가 돼요. 선생님이 하는 모든 방식은 두뇌학습법, 반복법하고 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만 해주세요. 자, 노트북, 네모난 공책, 룰러, 길다란 걸로 재는 자, 펜슬, 자, 지우개가 달려있는 연필, 펜슬 케이스, 연필을 담아둔 통, 연필통, 이 레이저, 레이저로 지워주는 지우개, 레드, 자, 빨간색 사과를 생각하면 되죠. 사과, 빨간색, 옐로우, 기다란 거 두 개, 바나나, 바나나가 무슨 색? 노란색. 자, 여기 풀, 풀이 있어요. 초록색, 블루, 유, 컵이 있어요. 파란색, 바이올릿. 자, 화분이 있어요. 무슨 색? 그렇죠, 보라색, 브라운, 빵이 있어요. 빵이 무슨 색? 갈색, 블랙. 자, 여기 초콜릿이 있어요. 초콜릿 무슨 색? 검정색.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때요? 다 맞출 수 있었겠죠? 거의 선생님이 하는 방법은 연결어 학습법이라는 걸 이용하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암기력이 좋든지 나쁘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 이유는 나중에 또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애플. 자, 애플 컴퓨터에 뭐? 사과. 스트로베리는 블루베리 같이 생긴 딸기. 바나나. 바나나 우유 만들 때 필요한 바나나. 페어. 베어. 곰들이 좋아하는 과일. 뭐였죠? 배. 워터멜론. 자, 물이 많은 멜론, 수박, 그레이프. 자, 포도 넝쿨처럼 생겼죠? 그래서 이게 뭐야? 포도.